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월 15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방금 금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토요 경마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는데 오늘도 이 카메라에 보조 배터리, 충전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이거하고 씨름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못하고 오디오만 음성으로 좀 나가는 점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터리를 충전을 해놨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다시 충전하려면 2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이거하고 싸우느라고 조금 예상도 좀 늦었고요. 지금 아무튼 오늘은 영상이 안 나가고 오디오만 나가니까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경마가 상당히 좀 힘들게 펼쳐졌습니다. 조철 역시도 적중경주가 뭐 4개가 나오긴 나왔는데 뭐 메인승도 2개하고 한방 한방 찍어먹은 거 하고 근데 배당도 뭐 띠리띠리 하겠고 별로 도움이 되는 그런 예상을 못해드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조철이 노렸던 복병마 아나짜리들이 좀 졸전을 펼쳤습니다. 이런 거는 뭐 핑계 없습니다. 조철의 실력이 없어서 못 잡은 거고요. 자, 이제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어제 금요 경마 아쉬웠던 거 따따블로 만회하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공지 드리겠습니다. 자, 과천은 2369, 과천 2369, 제주는 2457.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과천 메인 승부가 3경주와 9경주. 제주 메인 승부가 4경주와 7경주.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네, 나머지 일반 경주들도 여러분들께 이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자, 오늘도 토요 경마 한번 밑줄 쫙 끄면서 작두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예상 방송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영상이 못 나가고 음성만 나가는 거 다시 한번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한 타임 일찍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해 놓고 입금자 성함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2년 1월 15일 토요일 과천 2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제일 좌측 상단에 레이스 포인트, 조철의 레이스 포인트, 거기는 항상 봐 주시길 바라고요. 센터에 빨간 줄에 메인 승부 과천 3경주, 9경주, 제주 4경주, 7경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말씀드려놨듯이 달러박스 한 놈을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현장에서 7번 워리어 썬더, 9번 드림 스피드, 7번, 9번, 7번, 9번. 매번 2경주가 이 7번마 워리어 썬더가 직전에도 인기 3위 팔렸었죠. 유승환이가 다 와서 따였었는데. 자, 그때도 우리는 불안하게 봤었죠. 한타 부족한 마필이다. 거기에 9번마 드림 스피드가 최저배당입니다. 차차가 별로 없었어요. 5착이긴 합니다만은 차차가 별로 없었고 복기로 좀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7번, 9번이 최저배당을 가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의 놀이는 조철의 달러박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7번, 9번을 이길 놈. 7번, 9번을 이길 놈. 야, 요 마필이 좀 왜소하긴 합니다만은, 1200 약한 편성을 노리고, 나온 놈이 한 놈이 딱 있습니다.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약한 상대들 만난, 달러박스 대가리가 하나 있는데, 7번 워리어 썬더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찬스가 왔기 때문에, 자, 이 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7번 워리어 썬더, 9번 드림 스피드, 인기 1위, 2위, 1, 2위짜리. 자, 두 놈을 거꾸러갈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 자, 고놈을 놓고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 자, 이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자, 이제 연타로 3경주 들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국산 육군의 1200 별정 A형 3경주 역시도 오늘 승부처가 거의 대부분이 달러박스입니다. 배당판에 그렇게 눈길 주시 마시라는 얘기죠. 빨간 배당, 최저 배당 이런 거에 별로 그렇게 눈길 주지 마십시오. 남들이 대길이에다 질러던 말던, 자, 우리는 배당을 노려야 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자,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엇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자, 근소한 차이에 대가리가 아마 8번마 금국화. 얘가 대가리 팔릴 것 같아요. 금국화. 자, 금국화라는 마필도 빅투아르, 박태정이, 장추열이 이빠이 이빠이 다 지금 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 조철의 레이스 포인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직전에 자빠이 때렸던 요놈이라고 나와 있죠. 자, 3경주는 직전에 자빠이 때렸던 한 놈을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후미권에서 광만 팔고 있었던 한 놈이 있는데, 자, 이 8번마 금국화가 지금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8번마 금국화. 직전 경주도 인기 1위 팔렸죠. 막상 서두르니까 별볼 일이 없었던 그런 마필인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타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다. 자, 요번에 칼을 갈고 나오는 한 놈. 직전에 자빠이 때렸던 한 놈. 고놈을 노리는 경주인데요. 뭐 후보군으로는 공백은 있지만 기본 능력 출중한 1번마 질주범. 재검도 잘 받고 나왔습니다. 여기 4번마 뉴호프. 이게 골마겸이 아니고 중수골 골연골염으로 좀 고생을 하다가, 자, 이제 공백 이후에 두 번째 경주를 갖는 박태종 교수의 뉴호프. 거기에 8번마 금국화. 거기에 10번마 드림여왕이 능검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요것도 바람이 많이 불것 같습니다. 슬금슬금슬금 선행 나가가지고 여유롭게 통과했던 마필이고요. 자, 11번마 라운더 와일드. 라운더 와일드. 착수는 4착이지만 착차가 별로 없었고 전개가 상당히 꼬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부담 중량 가벼워진 신인 기수를 태어났습니다. 11번마 라운더 와일드. 자, 마지막으로 외곽에 12번마 뉴 스타트. 뉴 스타트. 자, 부민호 기수가 무리 없이 걸음만 재봤던 그런 마필이 12번마 뉴 스마트다. 자, 요 정도 마필들 안에서 판가름이 나는, 자, 요 정도 안에 우리가 노리는 조철의 달러박스가 한놈 숨어 있는, 자, 그런 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인데요.
직전에 자빠이 때렸던 한 놈을 노리면서 자 달라박스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자 삼경주 이경주 먹고 삼경주 연타로 갔다 한방 지지겠습니다. 쌍승시까지 꼭 노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가 과천 육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이고요 레이팅 35점까지 열리는 세 번째 승부 자 육경주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국산 5군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인기 대가리가 뭡니까? 7번 마 PNS 럭키죠. 제가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PNS 럭키. 자, 기세 꺾인 PNS 럭키라고 적어놨죠. 자, 이게 직전 경주에 부산에 내려가서 브리더스컵 센 말들 틈에서 한번 뛰어봤는데 초반에 약간 경합에 밀리더니 바닥을 쳤습니다. 자 이제 일반 경주로 올라와서 자 이놈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건 대상 경주 프리미엄이라고 봅니다. 뭐 그다지 대상 경주에도 기본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편성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번 경주 7번 마 PNS 럭키 원래 이제 실질적인 승군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마 PNS 럭키가 승군하자마자 부산에 내려가서 브리더스컵에서 뛰었죠. 이게 조한별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 박병윤이를 태워놨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손영표 조교사가 박병윤이나 조한별이나 이런 애들 한구라 하라고 기회를 주려고 태우는 의미도 있겠죠. 하지만 뭔가 1승에 좀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박병윤이나 조한별이 태우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7번마 PNS 럭키 대상 경주 한번 뛰고 와가지고 기세가 좀 한풀 꺾인 모습이고 훈련시 모습도 그다지 썩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자, 7번마 PNS 럭키를 뒤로 돌리고 자 여러 두의 마필이 좀 팔리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께 우리 조철 스타일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좀 팁을 좀 드려야죠. 조금 팔릴 놈들 중에 직전에 입상에 성공을 했던 2번마 바람과 함께 뭐 안쪽 게이트가 좋을 일이 없죠. 취입형 마필인데 안쪽에 흙 맞고 갇혀버리면 갈 데가 없습니다. 2번마 바람과 함께도 바람과 함께 사라질 마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안한 인기만 4번마 일보등천도 박태종 등짝에 좀 팔릴 것 같은데 직전 경주 쥐어짰죠. 빅토 아르기스가 엉덩이에 피가 날 정도로 갖다 두들기고 들어왔는데 직전 경주 이빠이 간 것 같다. 4번마 일보등천 불안한 인기만 11번마 빅비트도 팔리겠죠? 11번마 빅비트 직전 경주 우승을 하고 올라왔는데 그래봐야 승군마고 직전에는 안쪽에 잘 파고들어서 입상을 했는데 자 승군전에 최외곽 게이트로 밀렸어요. 불안하죠? 11번마 빅비트도 불안한 인기 마필로 제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 중에 7번마 PNS 럭키하고 엮어가지고
한구라 때릴 마필 직전에 후미권으로 밀리면서 뛰어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전개가 엉망진창이 돼버렸던 놈이 한 놈이 숨어 있습니다.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요.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육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인데,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자, 지금 세개 승부가 모두 달라박스죠. 2경주, 3경주, 6경주. 전부 같은 맥락의 경주입니다. 갈수록 배당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6경주도 오늘 세 번째 승부처. 기세가 좀 꺾인 인기 대가리 7번 마 PNS 럭키를 뒤로 돌려놓고, 자, 직전에 전개가 완전히 꼬여갖고 망쳤던 마필. 능력도 되는 마필, 기승기수도 되는 마필. 자, 딱 걸렸습니다. 6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배당을 노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메인이자 마지막 과천 승부,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혼합 3군에 1400 핸디캡. 자, 구경주도 역시나 달러박스 2, 3, 6, 9. 4개 경주가 모두 달러박스죠. 자, 몬스터K입니다. 몬스터K. 직전에 선행 가가지고 다 와서 이연종이가 따였죠. 아쉽게. 1400 경주 거리, 이제 뭐 적응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읽어줄 수는 있겠지만은, 자, 이거 4번만 몬스터 K도 기실 따지고 보면 직전에 입바입니다. 거기에 안쪽에 1번마 파이널 간지노 있죠. 6번마 글로벌 썬더라는 마필도 빠르고, 외곽에 13번마 로열 엘비스 같은 놈도 기습 때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거 4번만 몬스터 K가 편하게 선행을 못 간다면 또한번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거 마지막 구경주도 메인 승부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때립니다. 예측권 20장 대가리 놓고 때리는데, 자, 요거 4번 몬스터 K. 몬스터 K,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 한놈. 4번 몬스터 K를 때려잡으러 갈 한놈.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립니다. 일단은 최외곽에 14번 마이티 붐이 직전 경주에 요놈을 이겼는데, 몬스터 붐이 더, 몬스터 K가 더 팔립니다. 안쪽으로 들어갔고. 14번 마이티 붐이 외곽으로 밀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6번마 글로벌 썬더도 있죠. 글로벌 썬더. 직전에 이제 걸음이 다시 호전세로 올라왔고, 승분전이지만 직전에 걸음걸이가 워낙 여유로웠던 문세영이 기승을 했던 6번마 소울메리트 있고요. 그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2번마 해글매. 꾸역꾸역 감량기수의 어부지리 추입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8번마 수리수리마. 직전에 전개가 너무 외곽 돌았죠. 이거 이철경이가. 자, 요런 거 이제 이철경이가 배당 잘 까고 들어옵니다. 8번마 수리수리마. 마지막으로 13번마 로열 엘비스의 기습 선행. 외곽에서 기습 선행. 자, 이혁이가 타는 아나짜리 배당마의 선행마 조심해야죠. 자, 13번마 로열 엘비스까지. 자, 요 정도 안에서 4번마 몬스터 K를 두드러 잡으러 갈한 놈. 자,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요거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 경주에서 시원하게 한 보따리 한 사리 밑줄 한번 쫙 긋고는 내일 일요경마를 한번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2369, 2369. 자, 4개 경주 과천 승부처. 네,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는 제주 경마 2경주, 4경주, 5경주, 7경주. 2경주, 4경주, 5경주, 7경주. 자, 이제 제주 경마 승부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 경마 2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죠. 레이팅 25점까지. 역시나 제주 2경주 역시도 달러박스 승부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8번마 원더걸입니다. 원더걸. 장우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가리가 팔리는 순간 저는 땡큐라고 쾌제를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8번마 원더걸. 이게 2연승을 때려놨죠.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이런 거는. 하지만 이 직전 경주 뛰는 걸음이 그게 다입니다. 거기에 부담 중량도 점차 올라가서 57.5고요. 자, 이번 경주는요, 1200만 원 이하에서 얘가 뛰었죠. 하지만 요거보다 하나 윗단계, 레이팅 40에서 뛰던 놈들도 몇 마리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전 경주에 여력 없이 대가리를 쳤던 원더걸 부담 중량도 올라갔는데 이놈이 대가리를 팔린다. 이건 뭐 아리가또 고자의 맛이죠. 제주 2경주 역시나 달라박스입니다. 제주 2경주 역시나 달라박스 8번마 원더걸을 이기러 갈한 놈. 원더걸을 이기러 갈한 놈. 그 놈이 달라박스 대가리입니다. 원더걸 빨간불 켜졌다. 빨간불 켜졌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위험하다 이거죠? 자, 이 원더걸을 때려잡으러 갈 놈들. 자, 임재강이의 먼저 4번마 수상공주가 있죠? 요 놈도 부담중량이 좀 높기는 하지만,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리고는 두번 좌빠이 타임에 들어간 놈입니다. 바로 선행으로 또 때리고 지지고 나올 수도 있고요. 자, 5번마 금난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곽석이가 직전 경주에 슬금슬금슬금 선행을 갈고 나왔는데 다 와서 잡혔죠. 미래세산하고 안덕최고한테. 우리가 한방 맞고 찍어 먹은 거 아닙니까? 맛있게 짭짭으로 먹었는데, 자, 5번마 금난지교 54km. 다시 한번 앞선 공략이 가능한 마필이고, 항상 이 정도 5군 편성에서는 한 칸이 있는 10번마 웅진 챔프.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에도 강수환이가 최저배당 팔리고는 부러졌는데 승부 의지가 좀 별로 없었어요. 직전 경주 후미권에서 좀광 팔고 놀았었는데, 자, 이번 경주 10번마 웅진 챔프가 있고 9번마 손덕공주도 직전에 올라오는 끝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맘 먹고 때렸으면 한 2착 정도는 갔을 것 같은데, 자, 9번마 손덕공주. 마지막으로 6번마 칼모르 정도의 어부들이 추입이 기다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은 싹 꺾어도 가능하겠고요. 자, 제주 2경주 레이팅 25까지입니다. 600도 아니고 1200도 아니고. 자, 요거 잘 유의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제주 2경주 오늘 첫 번째 달라박 승부는 8번마 원더걸을 뒤로 돌려놓고
달러박스 대가리 넣고 한방 중배당으로 완짱으로 먼저 한방 뒤지겠습니다. 오늘 제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다. 5등급에 1000m 예측권 20장. 자, 여기도 딱 걸린 한 놈이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 이것도 배당판이 거의 한 10배 가까이 될 겁니다. 뭐 근소하게나마 직전 경주 워낙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9번마 세기등급 정도가 아마 대가리가 팔릴 건데, 자, 조철의 레이스 포인트 제주 4경주 벤츠 한 대 때리는 경주입니다. 예측권 20장 딱 걸린 한 놈을 노리는 제주 4경주. 자, 이번 경주 후보군으로 1번마 불사용사죠. 직전 경주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 한타임 잡바이. 하지만 능검시 기본 능력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1번마 불사용사 꼭 잡고 탱자탱자 하면서 들어왔는데요. 조지문은 그냥 한구라 하는 거죠. 이런 거 선행까지도 가능한 1번마 불사용사. 자, 2번마 표선황후입니다. 표선황후 데뷔전부터 곧바로 박성광이가 한방 쏴 먹었는데요. 선행받고 한 바퀴 릴리리만보 갖다 꽂았죠. 자, 거기 5번마 갈색물결도 직전에 끈끈하게 상륙력 보여주면서 원더걸이 앞선 정리하고 갈색물결이 2착을 대면서 두 마리가 땡땡 굳어서 배당이 한 30배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 경기도 당연히 연투가 가능한 5번마 갈색물결 부담중량도 괜찮고요. 자, 6번마 무명돌풍입니다. 자, 이게 기수만 아니면 얘를 대가리 놓고 때려도 될 만큼 마필의 상태는 상당히 좋은데, 자, 이게 6번마 무명돌풍. 자, 마명 그대로 무명이 한번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 이동준이가 좀 찌부둥합니다. 뭐 어떻게 김성호 마방에 마피를 하나 얻어탔는데 동준이는 상변에 소속이죠. 그래도 뭐 응원은 좀 해줘야 되겠는데 빨리 기승술이 좀 늘어야 돼요. 어쨌거나 선취 입전개 가능한 6번마 무명 돌풍이 있고, 7번 아라강자도 기본 사이즈가 있는 놈이죠. 얘는 레이팅 40점에서 놀던 놈입니다. 다른 놈들 다 뭐 1200, 600, 레이팅 20막 이런데 아라강자는 명색이 레이팅 40점 제일 센 구미에서 놀았던 놈이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부담 중량이 58kg 딴 놈들보다 좀 높죠. 거기 8번마 캡틴 하라 직전 경기 선행받고 한 바퀴 쫙 잡아 돌렸습니다. 이번에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 1번 불사용사, 2번 표선왕후, 4번 금촌대부도 있고 8번 캡틴 하라. 그래서 9번마 세기등급이 얘도 어차피 직전 경주에는 외곽 2반매 낙승을 거뒀지만 선행을 편하게 가기는 힘들고, 제가 이 마필을 왜 찌부둥하게 생각을 하냐면 세기등급을 여러분들 오늘 금요경마의 이 상명의 힘이란 놈이 핫바디처럼 부러졌죠. 천대가리 팔리고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가져간 경주인데 요놈 때문에 김이 샜어요. 오늘
촉경주부터 오늘 시원이가 탔는데 이 세기등극이 창명의 힘을 이겼던 거름을 가지고 이렇게 강대가리 팔리면 찬스가 온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가리는 다른 놈을 놓고 가야지 요놈 놓고 갔다가 판때기 그리는 경우가 있겠다. 9번 마 세기등극을 이길 수 있는 달라박스 대가리를 하나 조철이 딱 차려놨습니다.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지져 먹을 테니까 제주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바로 연타로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 2세 이상이고요. 제주 5경주 역시나 숨어있는 한 마리를 또 노리는 오늘 승부처가 뭐올 달러박스고 이 제주교차 마지막 7경주 메인만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야, 이런 날도 또 드문데 승부처 8개 중에서 7개가 달러박스입니다. 오늘 두세 개만 걸리면 무조건 한구라 하는 날이니까요. 자금 관리들도 좀잘 해주시면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 혼전접전입니다. 혼전접전인데 그 와중에 직전에 전개가 또 꼬였던 요놈 요놈이 배당짜리로 딱 보이기 때문에 그놈이 또 오늘 제주 5경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제주 5경주 마필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1번 마 금누리입니다. 금누리 직전 경주가 승군전이었죠. 나름 잘 뛰었습니다. 임재광이가 다시 올라갔는데 1번 게이트로 들어간 1번 마 금누리 조건도 좋고 상태도 좋고 직전에 승군 적응도 좀 했던 그런 마필이고요. 2번 마 한백 챔프. 야, 요놈은 우리 조철하고 여러분들하고 사배가 잘 맞는 놈이죠. 놓고 때리면 여지없이 꽂아주고 꺾고 가면 여지없이 빠져주고 아주 효자 같은 놈입니다. 이런 놈들이 사대가 맞는 거죠. 자, 이번 경 직전에 다 와서 따였습니다. 다 다시 한번 앞선 전개 가능한 2번 게이트 꽃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이게 3번만 명인왕제도 도주형의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는 꾹 잡고 나오더라고요. 오, 근데 선행 아니면 답이 없던 놈이 직전 경주에 선입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각질 변경을 하는 건지 자동빵으로 잡고 탄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좋은 징조다. 부단 중량도 5kg가 빠져가지고요. 3번만 명인왕제 아나짜리죠. 아나짜리 이런 게 기습을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순발력도 있고 직전 경주는 선입 전개로 따라오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자, 5번마 일사만리 이게 3번 올라올 때까지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초고속으로 올라왔는데 3군에서 좀 헤매고 있어요. 이 11월 6일 날은 제주마 더비까지 나가서도 인기 4위로 팔렸었는데 좀 밀려났죠. 3분 올라와서 조금 분기가 빠졌어요, 얘가. 자, 이번에는 문성호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문성호 기수, 안득수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안득수 기수가 타다가 박영남으로 바꿔놨죠. 안득수 기수가 이게
자기가 참 아끼는 말일 텐데, 뺏겼어요. 강대 엄마 방에서. 딴 놈이 한번 타보면 어떨까 싶은지, 곽영남이를 태워놨습니다. 오범마 일사만리.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본 꼬라지가 있는 놈이고요. 문성호 기수의 6번마 미래동산, 7번마 오라군주, 8번마 천지대장까지, 6번, 7번, 8번, 모두 쉐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놈들인데요. 특히나 6번과 7번은 레이팅 100점에서 놀던 놈,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가 레이팅 80점까지 게임입니다. 80점. 3등급에. 그런데 잘 보시면 이렇게 레이팅 100점, 2등급에서 내려온 놈들이 있어요. 새해 들어서 레이팅 등급 조정이 있어가지고, 요런 게 섞여 있는 게 변수 잘 째려봐야 됩니다. 요거는 80이고, 요거는 100이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60점, 80점에서 뛰던 놈하고, 80점에서 100점 뛰던 놈하고는 구미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승군한 거죠, 승군. 지금 그래서 원래 2등급에서 뛰어야 될 마필들이 여기 내려와 있는 놈, 그 놈들 중에 한 놈을 노리는 달러박스 승부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어떤 놈이 대가리 갈지도 모르는 그런 경주예요. 현장에서 완전히 혼전 경주로 펼쳐질 수 있는, 자, 제주 5경주. 요것도 자신있게 걸렸어요. 조철의 눈깔에 딱 조판 뜨자마자 별표 딱친 놈, 한 놈. 뭐 이거는 대가리 잡는데 아무 시간이 걸리질 않았던 놈, 한 놈이 있는데요. 아마 현장에서는 혼전으로 팔릴 거예요. 그래서 달러박스 승부로 잡은 경주가 제주 5경주입니다. 자, 기대하셔도 되겠고, 자, 믿고 한번 때리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7경주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심화에 제주 메인, 제주 두 번째 메인, 제주 7경주입니다. 예치권 20장. 자, 돈질하기 좋은 딱한 방짜리 배당. 유일하게 찍어먹기 승부 하나 있는 제주 7경주입니다. 자, 대가리 5번마 효시대를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에 찍어먹기 한 방. 찾아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 5번마 초시대, 5번마 초시대 부담 중량이 뭐 직전보다 차라리 2kg가 내려갔죠. 62에서 60.5인데요. 1.5가 내려갔는데, 뭐 선입이건 취입이건 오라스타가 이게 빠진 제주마들 중에서는 또 넘버원이죠. 랭킹 1위죠. 5번마 초시대. 자, 이번 경주 놓고 때리는 대가리로 손색이 없다. 자, 다른 마필들이 후차권에서 이놈 저놈 많이 팔립니다. 자, 많이 팔리지만 일단 5번마 초시대는 인정을 하고요. 부담 중량 뭐 60kg 달고 뛰는 거 아직까지 하자 없어 보입니다. 58이나 60이나 62나 다 뚫고 나왔습니다, 얘는. 한영민이 자가용인데, 이런 거는 까딱 실수하면 말 뺏깁니다. 열심히 타야죠. 실수 없이. 5번마 한영민이의 5번마 초시대. 오라스타는 4억짜리인가 그랬죠? 4억. 3억인가? 4억인가? 이 초시대는 5천, 아니구나, 이게 2억 4천짜리인가요? 이게 2억 4천짜리인가 보다, 이거는. 아무튼, 5번마 초시대는 대가리다. 자, 후차권에서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 1번 게이트로 파고 들어간 1번 마 절대적 기습으로 올라올 수 있는 놈입니다. 이게 이 직전 경주만 해도 인기 1, 2위 팔리던 놈이죠. 인기 1, 2위. 그러다가 직전 경주는 안 팔리고 자파이 됐어요. 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1번 마 절대적. 자, 거기 3번 마 청룡스타.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2월 마지막 주에 우리 제주 메인 쌍복식 2번 1번 쌍복식 2번 1번 복승식은 뭐 9배 나왔지만 쌍승식이 20몇 배인가 30몇 배인가 나온 것 같아요. 고질라가 대가리로 팔렸고 조철의 메인승부 2번 1번 수사대 총명스타 한방 때렸죠? 여전히 좋습니다. 말 56kg 부담 중량도 적절하고요. 자, 5번 마 초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질라 직전에 인기 1위 팔리고는 조철의 막권을 지켜주느라고 3차 우리는 3쌍까지 갖다 지져 먹었습니다. 그래서 2번, 1번, 8번 6번 고질라가 있고 1, 2차 나눠가졌던 10번 마또 수사대입니다. 직전에는 2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을 가서 우리 메인승부 한 방을 지켜줬는데, 자, 과연 요번 경주는 외곽으로 밀려있는 10번 마 수사대가 안쪽에 있는 7번 마 새벽바람 정도가 얘를 괴롭힐 수 있는 마필이죠. 김용섭이. 수사대가 앞에만 편하게 간다면 다시 한번 잡아 돌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11번 태왕별이 역시나 선행력이 있는데 얘도 외곽으로 밀려난 게 조금 아쉽고 부담 중량이 너무 높다. 수사대도 직전에 이기고 나서 4kg가 올라갔다. 이런 거 대가리가 아니죠. 자, 결론은 어떤 놈이 대가리일지 이제 결론이 다 나왔죠. 그래서 5번 초시대가 대가리입니다. 요 중에서 꼬랑지, 꺾을 놈들은 꺾고, 때리고 받치기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구멍 압축해갔고요. 제주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번 갔다 셔리 조질 테니까. 레이팅 200점까지 열리는 제주 7경주 한 방짜리 돈질하기 딱 좋은 경주 기분 좋게 상한가 한방 때리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7경주까지 해서 1월 15일 토요경마 실전 배팅 예상을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비디오 영상을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오디오로만 해가지고 카메라 충전이 안 돼가지고 내일은 실수 없이 할 거고요. 아무튼 오늘 토요일 경마가 좀 못마땅했는데 금요 경마가 내일 토요 경마는 아따 이래서 또 조철이구나 소리가 나오실 수 있도록 시원시원하게 갔다 꽂아 먹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겠고 그냥 푹 주무시고요. 현금 문자 입금하실 분들은 얼른 지금 입금해 놓고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에 바쁘잖아요. 그죠? 10시 45분에 1경주입니다. 항상 그러고 입금하시면 문자로 입금자 성함 제발 좀 남겨주십시오. 아직도 안 남겨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한테 녹음이 입력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입금이 되신 게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꼭 입금자명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동명이인이 꽤 됩니다. 동명이인. 이름이 똑같은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홍길동이 두 명이야. 어떤 분이 신청한 줄 몰라요. 그래서 꼭 입금자명을 남겨달라는 얘기입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자, 방송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1월 15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을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토요 경마,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